기후 위기가 바다에는 육지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이제 어장 환경이 너무 바뀌어가지고 새롭게 나타나는 종도 많죠. 기온이 상승했다는 건 체감을 하세요? 당연히 체감하죠. 지금도 막 물이 그렇게 차갑지도 않고 이게 물 온도가 달라진 걸 확연히 느껴요. 이 고무 슈트를 겨울에는 1, 2월 달에는 저희가 5mm를 입어요. 추우니까. 그러면 이제 여름 5월 달부터는 3.5, 3mm나 4mm 입거든요. 근데 그걸 입어도 덥고요. 그래서 더워가지고 물질 못하고 밖으로 나올 때도 많았고요. 예, 한 35년 전에는 겨울 최저 수온이 13도에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최저 수온이 15도입니다. 무려 그러니까 2도가 차이 나는 거죠. 2도 차이면은 육상에 20도 차이 나는 거하고 맞먹습니다. 그전에는 해파리를 11월 이후에 12월 달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겨울에는. 근데 지금도 보여요. 네. 간혹 이제 보름달물 해파리 같은 것도 하나씩 떠오르고 지금 이제 5월 달이잖아요. 좀 있으면 해파리가 바다를 점령해요. 어류 생물 생리에 먹이를 먹고 뭐 그 생체 리듬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수온이 한 15도 선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 50년 전부터 최근까지 제주도 바다의 수온이 연평균 0.01도씩 상승을 해서 최근 와서는 약 한 1.5도 이상 정도 이제 상승한 상태이고 연평균 18도에서 20도씨가 6개월간 지속되는 해역을 알대 해역이라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딱 19도에서 19.5도가 나오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온대 해역에서 현재는 알대 해역으로 조금씩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모니터링 조사를 한 게 지금 한 10년 정도 이제 돼가는데요. 그 전보다 지금은 많이 바뀌어 있는 현상을 눈으로 지금 몸으로도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열대성 어류죠. 그러니까 지금 필리핀, 오키나와, 대만 이런 열대 해역에 서식하는 어류들이 한 현재까지 한 83종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한 48%에서 한 52% 정도.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가 아열대 어종이 제주도 연안에 현재 서식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아열대 어종의 뭐 개체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주 바다의 해양 생태계 변화를 체감하시나요? 정말 심각해요. 전복이나 오분자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10년 전에 비해 해산물 생산량도 확연히 줄어들고 옛날 우리가 잡던 돈 나가는 어종들은 없어졌고 구경하지도 못했던 그 이상한 고기들 요즘 말하는 뭐 열대 어라든가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조업하는 데 엄청 지장이 많아요. 제주도의 고유의 종인 자리돔이 지금 동해안 울진까지 올라가고 울릉도 독도까지 북상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들었던 바다는 해초 같은 게 많았거든요. 감태부터 도박, 오목가사리, 톳 이런 해조류가 많았는데 지금은 해조류로 가득 찼던 그 바다 안이 파리로 다 가득 차여 있고요. 수온이 상승함으로 해서 해조류들이 급격히 감소하다 보니까 또 산호가 다 불어나고 이렇게 하면은 물고기들도 예전에 안 보이던 물고기들이 또 대거 보이고 지금도 아열대성 때문에 뭐 독성 문어 같은 것도 나타난다 하고 와 그러니까 겁나요. 아열대 어종은 어떻게 제주도로 유입되나요? 이동 경로가 뭐 학자들의 얘기로는 뭐 그 생물의 알이라든가 뭐 조그만 물고기들이 그 태풍에 올라오는 경로를 통해서 뭐 제주도에 유입이 된다. 또 하나로는 그 대만 알류 이동 경로를 따라서 이 열대 해역의 생물들이 같이 편성해서 올라와서 제주도 연안에 이제 들어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15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얘네들이 추워서 얼어 죽어가지고 다 죽어버릴 건데 그러니까 15도 선 이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열대 생물들, 아열대 어류들 이런 애들이 제주도 연안에서 겨울철을 살아간다는 거죠. 바닷속에서 서식을 하고 있는 해양생물들의 생리 현상들이 변하다 보면은 그거를 이용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든 생활들도 식생활들도 갑자기 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바다를 잃어버리면 해녀는
물질을 할 수 없잖아요. 바다가 따뜻해져 버리니까 지금도 해파리 때문에 힘들고 잡을 게 없고 그러면 당연히 생업은 안 되는 거고 저희는 저희 직장이잖아요. 저희 생계이고 생존을 위한 수단인데 그게 없어지면 다른 일을 찾아야 되겠죠. 지금 현재보다 수온이 만약에 한 2, 3도 올라간다면은 완전 열대 바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해조류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예 다 사라지고 산호라든지 돌산호라든지 특정 종들이 폭발적으로 불어나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 다이버들은 또 산호가 많이 불어나니까 화려해지니까 좋은데 어민들이나 해녀들한테는 오히려 나쁜 요소로 작용하죠. 환경은 변할 수밖에 없다. 환경이 변한다. 그렇지만은 그 환경이 빨리 변하느냐, 천천히 변하느냐에 대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